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양도세 계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을 계산했고, 이번 시간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 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사실상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기존 부동산분의 양도 차익을 보시면,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빼고, 그리고 납부한 청산금을 차감하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분양 가격 중에서 권리가액으로 안 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하고 납부한 청산금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동일한 금액에다가 대신 뒤에 안 분하는 금액이 분양 가격 중에 청산금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분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 차익이 구분돼서 나눠지고, 이 구분되는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인데요.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보유 기간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전체의 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보유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실질적으로 청산금 납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취득일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실상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적용된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